따사로운 햇살, 신선한 가을바람 머금고 수확기 맞은 음성고추와 함께하는 한바탕 축제. 오늘의 자리를 빛내줄 진짜 주인공이 있었으니 맛있고 달고 음성고추에 대한 기본 상식 장착하고 멋진 외모, 넘치는 끼와 재능으로 무한 매력 발산. 키가 아주 엄청 다분하더라고요, 모두 다. 2018 음성고추 축제의 하이라이트, 고추 아줌마 미스터 고추 선발 대회 지금 시작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황금빛 결실의 계절, 충북 음성군 최고의 지역 축제 고추 축제가 올해도 화려하게 문을 열고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 음성으로 직결했는데요. 아이고, 진짜 많이 동호였네요. 다들 어디서 왔대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청주에서 왔습니다. 음성의 고향이니까 여기 와서 다 조련이 하고 일부러 온 거예요. 다 물건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여기 와서 물건을 구입해요. 고추, 고구마. 청결 고추축제는 우리 음성군 특산물인 고추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우리 음성 고추는 알카하고 매콤한 맛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음성 고추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판매장으로 향했는데요. 이걸로 가지 마셔요. 색깔 좋아요. 농가에서 직접 들고 나온 음성 고추. 이거 눈으로만 봐도 빨간이 아주 실하네요. 무농약 쓰고 절대로 친환경 같은 걸로 해보기 때문에 농약을 무농약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이 작목반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청결하게 고추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요. 그래서 고추를 음성고추는 알아주죠. 왜 아니겠어요. 음성고추 하면 맛과 향이 진하고 껍질이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나기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알아주는데요. 음성고추 음식으로 해먹으면 그 진가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에이, 이거 치러봐라. 그런 의미에서 시식회장을 찾았는데요. 음성고추는 기본이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삼아 만두도 빚고 천도 부치고 아주 푸짐하네요. 고추 부침개 하고요. 고추 전하고 매콤한 고추로 만든 고추 만두하고 음성 청결고추로 만든 고추 가래떡이 있습니다. 매워도 그냥 매운 게 아니라 맛있게 맵다는 음성고추 음식들. 아이고, 시식하러 와서 배 채우겠네요.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맛있다니까. 매콤하면서 약간 달콤한 맛도 있으면서 너무 칼칼하고 맛있습니다. 음성 청결고추 최고입니다. 모두가 매운맛에 푹 빠져있던 그 시간. 행사장 뒤편 조용한 공원에 누군가 눈에 띄는데요. 여기서 준비하고 계신데 여기서 뭐 하시고 계세요? 아, 네, 지금 긴장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자랑이랑 제가 준비한 게 좀 특이해서 여기서 몰래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7위대야 한국 인청더라죠. 예, 한국어 인청더라죠. 세계로 더 뻗어나갈 수 있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응원해 주세요. 그래요? 잘해. 화이팅! 네. 화이팅! 여기도 난리 났네요. 고추 축제에서 선발하는 미스터 고추와 더불어 고추 아줌마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 장기자랑 연습에 한창인데요. 아, 저 너무 떨려서 지금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모랑 두 명만 더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앞에서 하는 거. 한번 오케이. 음성고추 좋아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싹싹하다는 이유로 이장님 추천받아 난생 처음 무대에 오르게 됐으니 식은땀이 흐를 수밖에요. 하나, 둘, 그래도 남편은 이런 아내가 자랑스럽기만 하답니다. 영상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전에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네,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파이팅! 언니, 긴장하지 말고 잘하시다. 1등이에요. 하나, 둘, 셋! 저마다 사연과 나름의 결의를 안고 대회에 출전한 후보들. 비록 지역축제의 작은 무대에 서는 거지만 기왕이면 꼴찌보다는 1등이 좋겠죠. 더욱이 1년 동안 음성고추를 알리는 얼굴로 활동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겠죠. 음성고추 고추아줌마 잠시 후
짧은 가을 해가 서산 넘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화려한 불꽃이 수놓으면서 진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대회가 이제 곧 펼쳐질 텐데요. 아이고야, 대기실이 북새통입니다.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후보들. 소리 죽여 인사말을 대내고 최대한 예쁘게 보이도록 연습 또 연습.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1등 꼭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소란스러운 아줌마 후보와는 달리 남자 후보들 대기실은 조용하다 못해 시쳇말로 분위기 살벌한데요. 다들 너무 긴장한 거 아닌가요? 충분히 연습한 만큼 잘 보여드릴 자신 있고요. 아무래도 혼자서 개인 장기를 보여주는 거라서 확실히 많이 떨리고 기대가 된다. 근데 미스터 고추 화이팅! 고추 화이팅! 제23회 미스터 고추 선발대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마침내 시작된 장기자랑 무대.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무대 매너 완벽하게 갖춘 참가자들. 여러와 같은 응원에 힘입어 감춰뒀던 끼와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데요. 아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았대요? 다들 흥이 대단합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고 재치가 또 좋고 아주 끼가 아주 엄청 다분하더라고요, 모두 다. 네, 홍보하는데 아주 활약을 많이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맞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주인공은 뽑아야겠죠. 대단하신데요. 대단하세요. 하이브리 아, 네. 제가 이상 못했고 정말 생각도 못했고 그냥 상 아무거나 하나만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일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상 청결 고추 많이 많이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상 고추 파이팅! 아름다운 자연 절경을 배경으로 품질 좋은 고추를 자랑하는 살기 좋은 고장. 음성에서 펼쳐진 흥겨운 축제 한마당. 비록 축제는 끝이 났지만 음성고추는 여전히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2018 음성고추 아줌마와 미스터고추의 화력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